방금 보신 것처럼 대구시의 모습이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 주제는 공동주택 특별감사의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었는데요.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자 감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도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8월부터 10달 동안 42개 공동주택을 특별감사해 438건의 문제점을 찾아내 13건을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고 72건은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 이후부터 일반 민원이 하루에 한 두세 건 올라오는 게 지금 한 달 한두 건 올라올까 말까 합니다. 주민들이 행정기관의 감사 결과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대구시는 당초의 방침을 바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청 감사관실하고 그다음에 구청 감사관실이 합동팀을 해서 그렇게 하면 여러 팀들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나 용역 계약을 할 때 가격의 적절성 여부를 자문해주는 제도도 도입합니다. 아파트에서 이런 뭐 만약에 이제 화단 공사를 한다. 그러면 그 화단을 전문가를 1대1로 붙여서 그 용역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8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입주자 대표를 위한 관리 운영 교육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꾸고 공동주택 내부 감사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찾기로 했습니다. 입주자 대표가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뭐 회계 감사를 임명해서 감사 자체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건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대구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는 조례나 규칙도 적극적으로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